아름다운 신천지 군산 평학교에 열린 말씀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신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의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마음 모아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귀한 분들과 마음을 열고 이 시간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행사는 1부와 2부로 진행이 됩니다. 1부는 신천지에 대한 오해와 진실의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신천지가 많은 오해를 받았는데요. 반면에 신천지 성도님들의 생활과 신앙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궁금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2부는 신천지의 자랑인 열린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신앙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말씀이 얼마나 이치적인지 듣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아름다운 신천지를 소개해 줄 남자 박민수입니다. 네, 오늘 제가 감사하게도 세미나의 사회를 맡게 되었는데요. 저와 함께 MC를 봐줄 한 분을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께 아름다운 신천지를 소개할 사회를 맡은 박슬기입니다. 네, 슬기님 혹시 그 소식 들으셨나요? 어떤 소식이요? 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 세미나를 통해 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서 듣고 신천지에 대한 오해를 풀고 가신대요. 아, 그건 당연히 이미 알고 있었죠. 혹시 지금 아신 건 아니죠? 아이, 알고 있었죠. 네. 성경을 배우시는 분들도 달마다 늘어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죠? 네, 저희에 대한 오해를 풀고 그렇다면 신천지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또 내 주변 지인들은 왜 계속 말씀을 들어보라고 권유하는지 궁금하고 확인받기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근데 두 분을 모셔놓고 너무 저희끼리만 얘기를 한 것 같네요. 자, 그럼 저희 진행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처음 순서는 무엇일까요? 네, 처음 순서는 신천지에 대한 오해와 그리고 신천지라는 교회는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두 분이 있으시죠? 네, 정말 아름답고 또 예쁘고 멋있는 분들을 모셨는데요. 오늘 저희의 질문에 답을 해주실 신천지교회 강사 두 분을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눈을 마주쳤는데 너무 아름답네요. 네, 그만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분 강사님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 예수교 신학 강사 정민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천지 예수교의 신학 강사 박현진입니다. 네, 두 분 자기소개 너무 감사드린데 제가 준비한 멘트가 안 들어가 있어서. 멘트요? 네, 제가 꼭 지성과 외모를 겸비한을 넣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네, 거절하겠습니다. 네, 거절당했네요. 제가 마음이 아파서 슬기님 혹시 진행을 좀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제가 죄송합니다. 네, 제가 뽑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면 되시겠는데요. 민수님, 그만하시고 한번 뽑아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질문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예전에 음파에서 봉사하시는 노란 조끼를 입은 들을 봤는데 신천지 봉사단이라고 써있더라고요. 네, 혹시 신천지에는 자체 봉사단이 있는 건가요?에 대한 질문이네요. 음파에서 환경미화 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배웠었던 것 같네요. 이에 대한 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희 신천지 예수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코로나19 이전부터 신천지 자원봉사단을 통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실천들을 통해서 다양한 지역 단체에 도움을 드렸고 또 예수님의 계명, 곧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혈장 공여에 적극 동참했고 최근에는 언택트 봉사활동까지 재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네요. 네. 네. 그럼 혹시 신천지 봉사활동의 대표적인 것들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군산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소외계층에게 사랑의 도시락을 전달하는 핑크 보자기, 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한 외국인들에게 찾아가는 건강 닥터의 일환으로 이렇게 무료로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활동들을 보면 지난 명절에 또 의외로 우리 주변 상권에서 방역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라는 그 이야기와 소식을 듣고 신천지 교회에서 교회 주변의 약 300여 곳의 그 상권에 방역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건강닥터의 일환으로 소외계층에게 구급함을 전달하는 봉사활동까지 진행을 하였죠. 이러한 모습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인의 바른 모습 아닐까요? 네, 보이지 않게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에 말씀하셨던 혈장 공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이 방역 당국에서 코로나 완치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혈장 공여를 이렇게 부탁하셨을 때 코로나를 완치한 약 4천여 명의 성도님들께서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서 이렇게 혈장 치료제 개발을 위해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역 당국은 이렇게 브리핑 중간에 신천지 성도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하였고요. 이러한 약속은 실제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총 9회에 걸쳐서 이렇게 혈장 공여에 동참을 해준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구 시민에게 송구한 마음을 표하며 이 코로나19를 온전하게 극복하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을 소감을 밝혔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혈장을 공여한다는 게 조건도 굉장히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라고 들었었거든요. 네, 혈장이라는 것이 한번 하기 위해서 조건도 있고 많은 시간이 들인다고 하는데 이런 진정성 있는 행동들로 어서속히 치료제 개발이 되고 저희가 마스크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어서 조금 날카로운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코로나19가 나왔으니 저희 초기 확진자가 많았던 신천지 교회에 대해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이 부분은요 우리 옆에 계신 박현진 강사님께서 대신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나 5인 이상 집합금지 같은 이러한 예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코로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시기이기도 했고 또 사회적으로도 종교생활에 대한 제약이 없었던 때이라 저희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대구 지역에서 가장 많은 수가 모이는 곳이 저희 신천지 예수교회였고 그러다 보니 많은 확진자 수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대구 이외에 전국 70여 곳의 신천지 교회에서 확진자는 거의 발생이 되지 않았지만 작년 2월부터 1년이 지난 지금의 시기까지 신천지 모든 교회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셔서 신천지 성도님들께서 자발적으로 혈장 공여나 사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방역법 관련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라는 점과 또 그 당시에도 방역당국의 협조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되게 멋지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좀 날카로운 질문을 했는데도 노력을 좀 드린 거에 비해 너무 대답을 잘해주셔서 조금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아쉬워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아유, 너무 멋진 답변을 해주셔서 감탄하고 있었던 거죠. 자, 다음 질문 바로 가보도록 해볼까요? 네, 두 번째 질문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신천지 교회는 어떤 곳이죠? 자, 이 질문은 현진 강사님께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신천지 예수교회는 예수교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믿고 그 가르침대로 신앙을 하는 교회입니다. 신천지라는 교명이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기록된 새하늘 새 땅, 즉 신천신지의 줄임말로 성경적인 교명입니다. 신천지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었군요. 네, 그럼 제가 이어서 질문을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텐데, 신천지인들은 신천지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답변이 가능할까요? 네, 먼저는 누가 구원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시는 일이겠죠. 하지만 구원받을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30만 성도님들은 그 자격과 조건을 가르쳐주는 신천지에서 신앙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신천지 성도님들은 교회에 오라고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워보자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지나간 역사만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예언,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 핍박이 일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으로 몰려왔고 예수교인들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약에도 마지막 때에 이룰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예언은 언젠가는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겠죠. 그래서 신천지는 신약의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이를 들어보시고 이것을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각자의 몫이겠지만 저희 신천지 성도님들은 먼저 말씀을 듣고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라기보다는 이 말씀을 배워보자 라고 전하고 있는 거죠.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시간만 많다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어떻게 듣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네, 다음 기회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민수님, 네? 그 부분은 제가 짧게 대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사님의 말씀대로 옆에 계신 분들께서 성경 말씀을 들어보라고 권해주셨기 때문에 들으실 수 있었던 거겠죠? 되게 간단하게 답변이 가능했네요. 네, 선생님 오늘 다시 보이는데요? 저를 평소에 어떻게 보셨길래? 멋있었는데? 아, 네네. 네, 더 멋있었다. 네, 그런 이유입니다. 네,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네.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네. 신천지는 이단이라는데 라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경 선생님께서 한번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혹시 이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혹시 이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이단이라 제가 알고 있는 이단은 기존의 가르침과는 좀 반대대로 가르치고 또 이대로 하라 했는데 다르게 행동하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규칙이 있는 조직 내에서 다른 행동을 하면 넌 이 무리의 이단아야.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네, 알고 계신 것과 많이 비슷한데요. 현재 종교에서 이단이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교회 혹은 지도자를 뜻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단이라는 정확한 단어의 뜻은 다를 이 끝 단자로 끝이 다른 것, 즉 교회의 형태를 하고는 있지만 교리적이나 또는 그 신앙 형태가 성경과 맞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의 이단성을 판단할 때에도 바로 이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초기에 성장하는 교회를 다수의 많은 교회가 이단으로 정죄하기도 하고 기성교단과의 이해의 관계에 따라서 이단이다 또 아니다라는 것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래는 이단으로 정지되었다가 다시금 전통으로 바뀌어지는 이러한 사례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신천지 예수교회도 교리적으로 또는 어떤 행실적인 부분으로 문제가 있기보다는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급성장하는 교회를 많은 교회들이 이단으로 정죄하거나 또 이해관계가 다를 때에 핍박하는 이단이라는 말로 비난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천지 예수교회는 1984년 창립 이후로 오직 말씀 하나로 전도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천지 예수교회는요, 신앙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보다 기성교회에서 열심히 신앙하다가 말씀에 대한 궁금증과 갈급함으로 이 신천지 교회에 오시게 된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하지만 2000년 이후로 이 교회의 교인 수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천지 교회에 대한 불편한 인식, 어떤 이러한 생각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이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이단이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도 그러한 말에 쉽게 동조하기보다는 성경을 기준으로 이 신천지에서 증거하는 이 교리가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 보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단이라는 단어가 사회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종교 안에서 쓰이는 말이군요. 네, 정리하자면 이단인지 아닌지는 직접 듣고 보고 판단해야 한다. 네, 맞을까요? 네, 너무 간단하게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너무 간단했나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단인지 아닌지는 그곳이 성경대로 행동하고 가르치는 곳인지 그곳은 참인지 아닌지는 직접 듣고 보고 판단해야 된다. 맞죠? 네, 너무 정리를 깔끔하게 잘해주셨네요. 네, 제가 오늘 처음으로 또 칭찬을 들었네요. 네, 이 좋은 기분 가지고 저희 다음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다음 질문 제가 뽑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떳떳이 신천지임을 밝히지 않고 전도하는 거죠? 현진 강사님? 네, 처음부터 신천지인임을 밝히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네, 이는 떳떳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신천지 교회에 대한 오해가 너무 깊어서 신천지인임을 밝히면 아예 말을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된 데에는 사연이 조금 있습니다. 1984년 신천지가 창립된 이래 신천지는 신천지라는 이름을 걸고 전국적으로 수많은 계시록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성도님들의 수가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2000년대부터 각 교회에서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광고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신천지라는 말만 들어도 외면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천지임을 몰랐지만 성경을 기준해서 말씀을 하나하나 배워보고 깨달아본 결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신천지라는 것을 깨달으신 많은 성도님들이 나는 핍박을 받을지라도 신천지 성도가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셔서 오늘날 30만의 성도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오신 성도님들과 저희가 대화를 해보면 난 처음부터 신천지라고 말했으면 절대 시작도 안 했을 거다. 오히려 말을 안 해준 게 참 다행인 것 같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속았음에 불쾌감을 느끼시는 분들에 의해서 비난의 목소리가 크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신천지임을 밝히지 않고는 전도를 하지 않도록 성도님들에게 광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네, 멋진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러한 사연들이 있었군요. 네, 민수님은 안 그러셨나요? 네, 저는 말씀을 권유해 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말씀을 권유했을 때 이미 신천지인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듣다가 그냥 너무 감사했습니다. 역시 외모처럼 마음도 굉장히 예쁘시네요. 이런 칭찬을 들으니까 너무 쑥스러운데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덧 시간이 마지막이 되어서 저희 이게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신천지와 일반 교회의 차이점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진 강사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가장 큰 차이점은 신천지 예수교회에서는 성경 66권 전권을 유카 원칙에 의거해서 가르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진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에서 실시하는 성경 공부를 해보시면 성경 전권이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하나의 맥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왜 주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먼저 배우고 깨달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이 맞다 해서 신천지에 입교를 하시게 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성경대로 신앙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다른 교회에서 신앙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이상하게 보이실 수도 있고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보실 때에는 다른 일반 교회와 좀 다르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결국 이 차이점의 시작은 성경적으로 신앙하고 싶은 신천지 성도님들의 그 소망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멋진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두 분 멋진 답변을 해주신 강사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 통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는데 혹시 슬기님은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저는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시는 모습에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혹시 민수님은요? 저는 아까 이제 언급했던 2단,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듣고 보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게 경험을 토대로 기억에 남았는데요. 저도 맨 처음에 말씀을 권유해 주신 분을 통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신천지는 이단이다, 또 엄청나게 많은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또 직접 경험해 봤을 때 전혀 그런 곳이 아니었고 오히려 정말 성경대로 행동하려 하고 가르쳐 주는 곳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아까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세미나를 참석해 주신 두 강사님께도 한번 소감을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네, 강사님 혹시 어떠셨었나요? 네,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신천지 교회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너무 즐겁고 속이 다 시원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참여해 주신 분들도 신천지에 대한 오해를 말끔하게 해결한 그런 시간이 됐기를 바랍니다. 네, 두 강사님들 모두 감사드리고 네, 저희 이번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신천지 음악을 듣고 다음 시간 신천지가 자랑하는 말씀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노래가 나오는 동안은 두 분 양 옆에 계신 분들께서 오늘 배웠던 거에 대한 말씀을 나누거나 또는 화장실을 다녀오셔서 네, 다시금 네, 저희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어둠에 둘러싸여 있어도 나는 노래하네. 빛이 가득해지길 큰 파도가 집어삼키려 해도 나는 노래하네. 소망 이루기를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손 잡아주시는 주님이 있기에 우린 절대 두렵지 않네.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날 지켜주신 주 감사함으로
노래하며 기도하네. 온라인 열린 말씀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신학 강사 박정표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말씀 안에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천국 비밀 비유를 알아야 하는 이유. 이 비유 때문에 우리 신천지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아전 인수격으로 억지로 끼워다 맞추는 그런 식의 교육을 통해서 미혹한다, 심지어는 세뇌까지 시킨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과연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이 말씀의 수준이나 또 말씀의 어떤 방식이나 또 이 비유를 설명하는 어떤 내용적인 것들을 직접 들어보시고 과연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내가 배운 것과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다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또 비교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또 배울 점이 있다면 많이 배워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원하는 또 소망하는 것이 천국이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천국이 비밀의 나라, 이 비밀의 나라, 비밀의 나라, 비밀의 나라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밝히 알려주지를 않으셨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하시고 말씀해 주셨느냐? 이 비유라는 방법, 비유라는 방편, 방식을 빌어다가 이 천국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관한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비밀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원하는 천국의 소망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세밀한 많은 내용들을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천국은 몇 가지의 어떤 천국으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이 천국 가는 길과 그리고 조건, 그리고 왜 우리가 꼭 이 비유에 있어서만큼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간략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천국은 몇 가지가 있는가? 무슨 이런 뚱딴지 같은 질문이 있느냐? 천국은 하나지, 죽어서 가는 곳이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어떤 사고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 속에 분명히 어떤 말씀이 하나 기록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6장 10절인데요. 주기도문 다 외우고 계시죠. 초등학생들도 또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장 먼저 외우는 것이 주기도문이거든요. 근데 이 주기도문 안에 가서 보시면 이와 같이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임 때마다 또 예배 때마다 항상 주기도문을 입에 달고 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기도라는 것은 이루어지기 전까지 하는 거예요. 또 이루어졌을 때는 감사 기도를 드리겠죠. 우리가 아직도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측면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제 궁금해야 될 것이 있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줄기차게 해왔다라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설계도 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설계도가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그와 같이 그대로 도장을 찍어 놓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논하기 이전에 하늘의 것을 알아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깨달아야지만 이 믿음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알지는 못하게 되면 하늘에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서도 외면해 버릴 것입니다. 아니면 또 뭐 저주하든지 욕을 하든지 그런 어떤 나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도대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있다 하는데 하늘에서는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이것을 먼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룬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고 그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라면 이루어지는 것은 또한 무엇인지, 어떤 이름으로 지어지는 것인지, 또 만들어지는 것인지 이것을 간략하게 먼저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해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먼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시록 21장에 답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은 몇 개의 문으로 되어 있느냐, 이와 같이 12문으로 되어져 있어요. 12문. 그래서 어떤 문을 통해 들어가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자, 새 예루살렘 성이고 12문이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 진짜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은 이런 진짜 육적인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곳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은 신앙인들이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어요. 또 천국에 갔다 왔다 하는 분들도 천국 간증을 들어보면 다 동일하게 그런 식으로 간증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게 맞는 간증일까요? 또 맞는 상상이고 맞는 믿음일까요? 모든 것은 예수님 말씀을 오해해서 비롯되는 부분이 큽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이 계시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자신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 성전. 그렇죠. 해서 저 성전을 헐어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자기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얘기냐, 비웃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 육적 건물 성전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후에서의 제자들은 깨닫지 않았습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은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사람을 가리켜 성령이 거하는 집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의 사람의 육체 자체를 하나의 성경은 이와 같이 성전이라 하고 있다. 심전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 자체를 또 성경은 길이라 했죠. 길. 나는 곧 길이고 진리다. 또 때에 따라서는 예수님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여러 모양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대신하여 열두 제자들을 세웠어요. 열두 제자. 열두 제자들 각자 각자도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성전이라 했을 때는 열두 제자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예수님께로 가는 길의 역할을 하고 또 예수님께로 가는 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과 열두 제자가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그런데 예수님도 열두 제자들도 전부 다 순교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하늘로. 그러니만큼 원래 열두 제자들은 이 땅에 있었던 인물들인데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열두 제자를 중심으로 하여 이제 영들의 세계 안에서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있는 예수님과 열두 제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 영들의 조직을 이와 같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달은 해주셨습니다만은 그 성의 실상은 누구냐? 진짜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과 열두 제자들을 하나의 건물로 비유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 실제로 오실 때는 건물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열두 제자들이 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 먼저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하늘 세계에 하나님과 수많은 천천만만의 영들이 있지만 예수님과 열두 제자들이 올라가서 이런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에 어떤 말이 붙어 있습니까?
셋자가 붙어 있어요. 셋자. 그렇죠? 그런데 주기도문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도 헌 것이 이루어지겠어요? 아니면 새 것이 나타나겠어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도 새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서도 분명히 세상이 새롭게 된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 세계를 무엇이라 했던 것이냐? 계시록에서는 21장에 새하늘 새 땅이라 말을 한 거죠. 새하늘 새 땅. 이 새하늘 새 땅을 한자로 말하면 신천신지가 되는 겁니다. 동일한 말이 반복이 되니 합할 필요가 있죠. 간단하게 합하면, 축약하면 어떤 단어로 만들어지느냐? 신천지가 되는 것이죠. 신천지. 그리고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12개가 나타나야 되니까. 그래서 12지파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만들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12지파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대로 이 땅에도 도장을 찍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 그러한지 그러하지 아니한지 살펴보시고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이와 같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전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 것이어야 된다. 새 것.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새 노래, 신약에 보면은 새로운 피조물, 또 여기도 보니까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그렇게 다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은 묵은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새 포도주가 되게 새 그 부대가 되어야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다 했던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이 계시록 시대에는 이와 같이 새 것이 성경도로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 이걸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좀 강조하여 드립니다. 자, 영계의 천국. 결국 이것은 육계의 천국이 되는 것이죠. 육계의 천국. 자, 어쨌든 영계의 천국이든 육계의 천국이든 반드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곳인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고 찾아야 되느냐? 그 천국 가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여러 가지 여행을 다닌다든지 그럴 때 혼자 가든 가족들이 가든 뭐 개모임을 통해서 가든지 간에 뭔가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려면은 사전 정보들을 전부 다 살펴봅니까? 안 살펴봅니까? 어떻게 가는지 비용을 얼마나 드는지 또 가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뭔가 목적한 것을 누리고 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살펴보고 가죠. 또 입장료가 있으면 입장료가 얼마인지까지도 전부 다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가는 길을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조건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천국에 가는 길, 그 길은 도대체 어느 방향,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세상에 보면은요, 하다못해 바다도 바닷길이 있고요. 하늘에도 하늘 비행기들이 날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도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고 차도 차가 다니는 길이 있고 그렇죠? 전동킥보드도 이번에 법이 정해졌던 것처럼 장비를 갖추고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것이 다 정해졌어요. 하물며 천국을 가는데 무조건 믿다 보면 가는 것이 천국이겠느냐? 아닙니다. 이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천국 가는 길을 알아야지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길을 아십니까? 혹시나 하고 제가 요즘에 우리가 길찾기가 내비게이션으로 인해서 되게 수월해졌죠. 그렇죠. 가끔씩 황당한 대로 인도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다수는 옳게 인도를 해줍니다. 내가 천국에 가고 싶은데 잘 길을 몰라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내비게이션에다가 천국을 쳐봤어요. 안내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냐? 서울에 있는 술집이에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에 천국 찍어놓고 가면 거기가 성경이 말하는 천국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에 가려면 성경에 제시된 길을 찾아야 돼요. 성경에 제시된 길. 그렇죠? 여러분 그 길을 아시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자, 몇 가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에 6절에 너무나 익숙한 구절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그래놨습니다. 대부분 많은 신앙인들이 이 정도는 알아요. 예수님이 길이시다, 진리다, 생명이시다. 나는 이걸 믿는다.
그러면 천국 가는 겁니까? 내가 이걸 인정하고 믿습니다 고백을 수천 번 수만 번 하면 천국 가는 거냐 이 말이죠. 예를 들어 내가 서울 가는 티켓을 샀어요. 표를 끊어 샀습니다. 그 표를 붙들고 내가 이제 서울 갈 것을 믿습니다 그런다고 저절로 서울에 가지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닌 거죠. 내가 미국에 가고 싶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바이든이라는 걸 압니다. 내가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이라는 걸 제가 믿습니다 그런다고 미국에 갈 수 있는 겁니까? 별개의 문제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길이에요, 길. 내가 이것만 알고 인정한다 해서 갈 수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자, 요한복음 14장의 이 말씀을 요한이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기 이전에 가장 먼저 요한복음 1장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태초에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 그러더니 이 말씀이 나나주에 가서 보면 혹 도라 그래요, 도. 도자가 길도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길이라는 거예요, 길. 그러니 예수님이 길이시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체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길을 놓아주신 거예요. 천국에 올 수 있는 또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자체가 무엇이 된다? 천국 가는 길이 된다, 길. 예수님이 말씀 자체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기록된 것이 바로 신약이에요, 신약. 신약은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죠. 그러면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들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라면 바로 이 말씀 속에 천국 가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길이 있다는 것이죠. 길. 그러나 대다수는 예수님이라는 그분 십자가 밑에 딱 그 신앙이 멈춰 있어요. 이제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신앙을 쭉 해가야 되는 것인데 마태복음은 길로 따지자면 길의 시작이죠. 길의 종착지, 종착역은 어딥니까? 종점은 어딥니까?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계시록에서 하나님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고 천국도 우리가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려고 한다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 하나의 신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국으로 가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분들의 성품이 너무나 좋고 정말 본받을 만한 존경할 만한 아름다운 어떤 삶을 살아갑니다. 희생하면서. 그런데 천국을 모르고 천국 가는 길을 모르면 또 신앙은 열심히 하는 성도님이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며 헌신이며 희생을 그렇게 잘합니다. 사람은 너무 좋아요. 진짜 법 없이도 살아요. 그분 때문에 예수님 많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물어보니 몰라요. 천국 가는 길을 아시냐고 물어봤더니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 볼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런다 해서 이전에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틀렸다 잘못됐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려는 하나의 신앙이 우리의 목적이라 할 것 같으면 천국을 제대로 알고 천국 가는 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가는 길이 바로 이 속에 담겨져 있다. 그 길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오면서 또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무엇이 있느냐? 조건들. 뭐 달리 말하면 자격이라 할 수 있죠. 자격. 자격. 반드시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자격. 자격은 무엇이 있을까요? 착하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 본이 되고 빛이 되는 것, 소금이 되는 것, 용서해 주는 것. 물론 그런 부분들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러한 삶은 기독교에서만 가르치는 것도 아니죠. 세상에 수많은 종교며 하다못해 종교가 없는 분들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자녀들에게 특히나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가르침이 있다 해서 그게 우월한 종교냐? 그건 아니라 이 말이죠. 그건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덕목이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자격이 뭐냐? 몇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3장인데요.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라는 분이 있었죠. 관원이라면 상당한 위치에 있는 분 아닙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하나 일원이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워낙 그 시대 사람들이 악평을 많이 하고 악담을 많이 하니까 관원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궁금하긴 했지만 떳떳하게 드러내어 가서 질문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갔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듭나라 해요. 하니 이 니고데모가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 아니 그러면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게 그 시대의 목자들의 수준이었어요. 오늘날에도 뭐 해달별 떨어진다 하니까 진짜 해달별이 떨어지는가 보다. 뭐 전쟁하니까 진짜 육적인 전쟁이 일어나는가 보다. 뭐 기근 지진하니까 실제로 뭐 기근하고 지진이 일어나면은 이게 말씀인가 보다. 똑같습니다. 그런 것 자체가. 그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 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들 천국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 속에 천국이 있다니까요. 근데 비유에 가리워져서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듭난 사람은 그걸 본다 그랬거든요. 근데 거듭남의 재료가 무엇이냐? 물과 성령이라는 겁니다. 이 물은 어떤 물일까요? 저 목욕탕 물입니까? 아니면 요단강의 물입니까? 아니면 육각수 뭐 그런 건가요? 좋은 정수기에서 나오는 그런 물입니까? 아니면은 뭐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걸 아니면은 뿌리는 것이나 뭐 그런 차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또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밭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밭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씨로 난 자라야 천국의 아들이 된다 했어요. 그런 자라야 마지막 추수 때에 곳간에 들어갈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씨로 나야 되죠. 또한 마태 15장에서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있을 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죠. 여러분들 이 등과 기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기름을 성령이라고 배우고 그렇게 확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태 15장 읽어보다 보면은요, 슬기로운 자들이 미련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기름 파는 자에게 가서 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기름이 성령이면 어떻게 성령을 사고 팔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열쇠가 있고 자물통이 있으면 열쇠를 가지고 자물통을 넣어가지고 열어봤는데 안 열려요. 그러면 자물통 자체가 문제입니까? 열쇠 자체가 안 맞는 열쇠입니까? 열쇠가 안 맞는 열쇠죠. 성령을 기름에 대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그렇게 가르쳐왔고 뭐 정통교회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무조건 맞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래서 등과 기름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걸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마태 15장에서는 천국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봤을 때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예복을 안 입었느냐 물어봤더니 유구무원이라는 거예요. 입은 있을 때 말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입혀졌습니까? 그게 아니라 수족을 결박해서 쫓아내버렸어요. 뭐 들어오라 할 때는 언제고 들어왔더니 예복 안 입었다고 쫓아내버렸거든요. 여러분들 예복 입으셨습니까? 92년도 다미성교회 여러분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추구한다고 난리를 폈죠. 그때 많은 분들이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흰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게 마치 마태 12장이 말하는 예복인 것처럼 생각하여 육적인 흰 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짜 육적인 그런 육의 옷이 아닌 거죠. 아니라면 뭐냐 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리기 너무나 시간이 부족하니까 차후에 이제 후속 교육을 통해 여러분들이 설명을 좀 들어보시고 훌륭한 강사님들이 또 강의를 해주시니까 후속 교육을 통해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시면 이 모든 해답을 다 얻을 수 있어요. 몇 구절이면 다 찾아버립니다.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냐, 천국이 비밀의 나라인데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조건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좀 까다롭죠. 그런데 물이다, 씨다, 등기름이다, 예복이다 이런 것들이 문자 그대로일까요? 아니면 숨겨진 뜻이 있을까요? 숨겨진 뜻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다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물, 씨, 등과 기름, 예복. 이런 모든 단어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이 모든 것들은 다 비유된 것들이다. 진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따로 있고 그 설명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비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로 밖에는 말을 안 하셨다는 겁니다. 비유로 밖에는. 그러면 왜 굳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연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비유로 말씀하신 사연 이유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이해하기 쉽도록이요? 방금 여러분들 등과 함께 기름 준비하라 했는데 이해하기 쉬워요? 예복 입으라 했는데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또 어떤 물에 빨아야 될지 이해하기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배우면 되게 쉽거든요. 안 배우면 절대 비유의 벽을 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천국에는 못 들어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보도록 할 텐데 이건 뭐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신천지식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오셨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에 그 답이 등장하는데요. 보십시오. 10절, 1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비유라는 말이 있죠. 비유. 어찌하여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배 위에 서시고 모래사장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제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 뭘 말씀하시느냐?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언급하기 시작하세요. 비유로. 그러니 제자들도 궁금했던 것이죠.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자, 그래서 제자들도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이 시점까지는 몰랐다. 모르는 것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알아야 될 때가 됐을 때 알지 않게 되면,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허물지 않는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도 왜 비유로 말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몰랐다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죠. 그래서 신앙 안에서는 궁금하면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죄송스러워서 못 물어보고 천국 안 갈 겁니까? 이해가 안 되면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고 답을 모르는 사람들은 얼렁뚱땅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해줘도 모르니까 조금 더 신앙이 무르익을 때 그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놓고 집에 가가지고 주석 뒤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물었고 거기에 따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시느냐, 이와 같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렇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러면 자, 이 비유 속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천국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지어낸 게 아니죠. 예수님 말씀이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저희 때문이에요, 저희. 알아야 될 사람이 있고 알아서는 안 될 자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될 자들이 있기 때문에 두둑불 뭘로 말한 것이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 두 구절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얼마나 비유가 가치 있는 것인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인지, 이것만 제대로 이해를 하더라도 그걸 깨달을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버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도, 아무리 사람들이 당신은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준다 할지라도 천국에 대해서 모르면은요, 천국 가는 길을 모르면은요, 천국 가는 자격을 모르면은요, 천국 가는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자기 수양하는 것이 종교가 아니거든요. 그건 사람이 살아가는 데 기본적인 하나의 덕목이에요, 덕목.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마태복음 13장 34, 35절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비유로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선지자로 이미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비유로 말할 것이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비유로 말할 것 자체가 예언되어 있었다, 예언.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다 이루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해야 될, 또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될 모든 예언 약속들을 다 이루셨다. 그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이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할 것이 예언돼 있었는데 그 예언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 하는 것을 마태복음 13장을 통해 우리들에게 증명,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라는 존재들이 누구냐? 저희가 하나님 볼 때 미운 자들이겠죠? 자, 13장 13절에서 15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저희, 너희가 아니라 저희죠?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간단하게 좀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드린다면 이 저희라는 자들이 보지 못하도록 뭔가 말은 해주는데 또 뭔가 설명을 해주는데 봐도 몰라요. 또 들어도 듣지를 못해요. 또 마음으로 깨닫지를 못해요. 다시 말하면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하는 예언이 있었던 거, 이사야 6장에.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약한 자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무엇으로 말씀하셨다? 비유로 말씀하셨다. 선지자들이 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요. 또 이 저희라는 자들이 보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무엇을요? 천국의 비밀을 감추시기 위해서. 너희가 아닌 저희, 이 사람들이 천국의 비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감추기 위해서 무엇으로 말씀하셨다?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그러니 비유 안에는 천국의 비밀이 있는데 이 천국의 비밀을 약한 자들이 알아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군사기밀을 예를 들어서 대적관계에 있는 북한이 알게 되면 그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인정해 주면서 모른 척 한다라든지 아니면 서로 평화통일을 위해 손잡는다든지 그러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군과 적군의 관계이다 보니까 이 약한 자라는 이 존재들은 적군의 관계이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전파는 해야 되는데 악한 자들이 알아서는 안 될 내용이기에 그들이 보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무엇이냐? 비유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유 안에는 천국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마태복음 13장을 통해 잘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비유라는 것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함이요, 또 이 약한 자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도록 감추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 두 가지 측면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이렇게 비유로만 전파되고 전달되는 게 아니고요,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밝히 일러주신다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한 구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밝히 일러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요? 이 비사로 말한 것에 대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밝히 일러주신다. 그러니 뭐가 있다는 겁니까? 밝히 일러주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는 비유로 말하는 때였고 무엇을요? 천국의 비밀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날 2000년간 전파가 된 거죠. 근데 언제까지나 3000년이고 4000년이고 비유로 가리워진 채 전파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때가 되면 밝히 일러진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근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할 것인지 이것도 하늘이 정해놨겠죠. 자, 그런 것들은 차후에 보도록 하고요. 이와 같이 때가 되면 모든 걸 다 밝히 일러주신다.
이것이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때가 되기 전까지는요, 뭐 비유를 모른다 해서 죄가 되거나 뭐 신앙을 잘못했다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때가 됐는데도 이걸 알려고 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이 때에 너희가 되겠습니까? 저희가 되겠습니까? 스스로 저희가 되는 그런 잘못된 길을 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들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뜻대로의 신앙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게 되면은 때가 돼서 밝히 일러질 때에도 결국 무관심하게 살아간다든지 아니면 뭐 잘못된 어떤 가르침으로 치부해버린다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이제 좀 알아갈 때가 됐다. 알아야 할 때가 됐다. 근데 성경 속에는 어떻게 알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또 우리가 깨달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곳곳에 답을 제시를 해주고 있었어요. 답을. 그래서 그런 답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가고 알아가야 되는지 그 방법적인 면을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시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맞는지, 또 여러분도 이렇게 배워오셨는지 그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풀어가는, 열어가는 방법. 키죠, 키. 키. 그래서 우리 신천지에서 키를 제대로 가지고 열어주는지 아니면 막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듣고 판단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몸풀기로, 뭐 뇌풀기죠. 좀 잠들어 있던 오감을 좀 깨우기 위해서 제가 넌센스 퀴즈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뭐 흔히 말하는 네이버에서 가져왔어요. 네이버에서. 네이버에. 제가 이런 것까지 만들어낼 창작력은 없습니다. 네이버에서 가져왔습니다. 그 답은 어디 있겠어요? 답은 네이버 안에 있죠. 네이버에서 가져왔으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뭐 수학책에서 찾는다도 영어책에서 찾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이버에서 문제를 가져왔고 그 네이버에 보니까 답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넌센스 퀴즈인데 몸풀기 성경을 풀어보기 전에 몸풀기로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 보고 연상되는 네 가지 단어가 무엇입니까? 또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 연상되는 네 개의 단어가 무엇입니까? 맞추신 분들은 옆에 짝꿍 무늬를 맛있는 걸 사주실 거예요. 자, 모든 건 다 뭐가 있다? 때가 있다. 때가 되면 제가 밝히 일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때가 돼서 알려졌을 때에 이제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 이거구나라고 깨달아질 텐데 그때는 이제 이런 어떤 깨달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때가 됐을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 이제 성경 안으로 들어와서 보세요. 네이버에서 문제를 했을 때 네이버에 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듯이 이 비유라는 건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문제를 누가 냈습니까? 수수께끼를 누가 냈습니까? 하나님이 내시고 예수님이 내신 거거든요. 제자들이 문제 내고 그런 건 없어요. 제자들이 많은 걸 기록해줬지만 제자들이 문제 내고 뭐 수수께끼 내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근데 아가서, 구약에 가서 뭐 아가서가 있는데 아가서 2장 15절, 아가서 2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네, 잘 읽으셨고요. 여기 가서 보시면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고 해놨죠. 왜 뜬금없이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고 그랬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무시해도 되는 말씀 아닌가? 아마 이것에 대해서 크게 여기는 사람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다 비유로 하신 말씀들이었거든요. 뭐 일일이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간단히 답을 놓고 본다라면 도대체 포도원을 허는 여우는 도대체 뭐냐? 진짜 뭐 이스라엘에 있는 여우냐? 뭐 사막에 있는 여우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우는 들짐승이거든요. 또 여우가 뭐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 열매들을 즐겨 먹는 것도 아니고요. 자, 그래서 답을 놓고 본다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시대는 다르고 인물은 다르지만 문제도 하나님 내셨고 답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포도원을 허는 여우에 대해서 뭐라고 딱 말씀을 답을 주시느냐? 이 여우는 거짓 선지자다. 그러니 포도원도 비유겠죠. 이사야 5장에 답이 있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죠. 하나님이 대가한 선민의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잡으라고 말한 거예요. 잡으라고.
그걸 잡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것처럼 문제가 성경에 있으면 답도 어디에 있다? 성경 속에 있다. 모르면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그 모르면 모른 채로 가버려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들도 모르면 어디 가서든 배워서라도 성도에게 가르쳐야 되죠. 저희들은 그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뭐 이건 구약인데 이제 신약으로 건너왔어요. 좀 전에는 구약이고 신약인데 신약의 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희한한 말이 하나 등장하거든요. 막 사람 선분의 일을 죽이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되게 희한하게 생겼어요. 말이 있죠, 말. 말이 있는데 우리 계시록 9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네. 자, 이 말들을 제가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림으로. 그림인데 말이 있는데요. 그 말 꼬리가 있어요. 꼬리. 꼬리가 뱀 같다 그래놨거든요. 근데 그 말 꼬리에 머리가 있어요. 사자 머리 같은 머리가 있고 그 입에서 불연기 유황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 불연기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 그래놨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희한하게 생긴 이 말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꿈속에서라도 이런 말 보게 되면 아마 벌떡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전통교회의 어떤 그 목사님들 중에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 분이 있냐면 원래 요한이 탱크를 봤다. 탱크를 봤는데 탱크가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표현할 때 이 탱크를 말로 그리고 이 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뭐 꼬리로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화염 이런 것들을 불연기 유황으로 이런 식으로 각색했다. 그렇게 되면은 요한도 본대로 기록을 하고 본대로 전해야 되는데 요한도 뭐가 되느냐? 가감환자가 돼버려요. 가감환자는 절대 천국 못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가감한 것을 전파되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건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이걸 보고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그냥 이걸 본 거예요. 이거를. 이걸 본 겁니다. 본대로 기록한 거니까.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런 생명체는 없거든요. 다 이거 비유 아닙니까? 비유. 여러분들 말 알죠? 뱀 알죠? 꼬리 알고 머리 알죠?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안에 문제가 있으면 어디 안에 답이 있다? 성경 속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뭐 말이다, 뱀이다, 머리다 이런 것은 이제 차후에 이제 후속 교육을 통해 강사님이 설명을 해 주실 것이고 자, 이 가운데서 꼬리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서도 뭐 꼬리 친다라는 말을 할 때에 뭐 실제로 꼬리가 나타나서 뭐 이렇게 코를 간지럽히고 펴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누군가를 혹하는 일을 할 때 꼬리 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또 어떤 조직 세계 안에서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는데 경찰이 누구를 잡았는데 그 사람은 꼬리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을 꼬리라고 비유한 것이지 실제로 뭐 그 사람이 꼬랑지라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 안에서도 이 꼬리라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 답을 줬어. 이사야를 통해서. 자, 이사야 9장 15절과 16절을 읽어봅니다.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네, 자 가서 보시면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리고 꼬리는 무엇이냐?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죠. 거짓말로 미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죠. 그런 거짓말로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를 뭘로 무엇으로 비유한 것이냐? 꼬리로 비유한 거예요. 꼬리. 그러니 그 말이 나타날 때는 실제로 그런 말이 나타나거나 그런 무기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사람의 육체를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영혼을. 자, 이런 것처럼 성경 속에 문제가 있으면 성경 속에 답이 있다. 비유는 이렇게 짝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은 비유로 수수께끼를 내고 떠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 수수께끼를 풀어주는 거죠.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서.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뭐 세상에서 답을 찾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스스로 연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가 있는 곳에 성령 역사가 있다 했으니까 과연 이렇게 가르치는 것, 이렇게 배우는 것이 올바로 가르치고 올바로 배우는 것인지 아니면 억지스럽게 끼워 맞추는 것인지 다 지각이 있으니 여러분 스스로 옳고 그름은 따져보시면 될 것입니다. 또 이것이 맞다라면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고 몰라도 된다는 식의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되고 교회만 다니면 된다는 그런 초보적인 신앙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좋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이제는 나도 장성한 자가 되고 성경을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실천하는 그런 신앙이 되고 싶다라면 더 배우기에 힘써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증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비밀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 천국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명심해 주시고 여러분들 후속 교육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일주일에 두 번씩이니만큼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욱더 풍성하게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 꼭 만들어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칠 건데요. 아까 넌센스 답 설명드릴까요 말까요? 간단하게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답은 이겁니다. 간단합니다. 소매치기. 답을 알려줘도 연상이 다 안 되는 분이 있죠. 소를 매달아 놓고 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뭘까요? 이건 김밥이죠. 천이죠. 이건 국그릇이죠. 이것은 김밥 천국입니다. 다 맞추셨습니까? 설명을 듣고 나면 이해가 쉽게 돼요. 근데 설명을 듣기 전에는요. 어렵죠.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런 거 이렇게 쉽냐? 되게 쉬워요. 깨달아가는 것 자체가. 그런데 누구에게 배우느냐에 따라 진짜 어렵게 그냥 묻어놓고 갈 수도 있고 한 시간 만에 여러 가지를 다 깨달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천지는 다 가르쳐주는 곳이에요. 그러니만큼 세상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경이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 있는 신앙 아닙니까? 성경을 펼쳐놓고 정말로 제대로 성경대로 제대로 가르치는 곳이 신천지인지 아닌지 좀 더 확인해 보시고 또 맞다라면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셔서 꼭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신앙이 되어 천국의 소망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다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해서 오늘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으셨나요? 신천지의 교리는 오직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았지만 시간이 짧아 다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후속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제1강, 사람의 지식과 신의 지식의 차이는 무엇인가를 시작으로 쉽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지는 후속 교육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후속 교육은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되며 주 2회 시간은 3타임이 있으니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작지만 소중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선물이 여러분에게 소소한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하시고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